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O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O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천리터와 TVO의 와TVO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강아지 미로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 강아지 미로의 이야기를 해주게 아빠랑 있다. 나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이다.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리고 형들한테도 귀여움 받는다. 나 미르가 좋아하는 아빠 다음 큰형 그리고 엄마 작은 형이다. 아빠한테 있으면 언제든지 간식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잖아. 못 맞췄지롱. 나는 아빠가 간식을 주기를 기다려다. 아빠와 노른 사이에 기다려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아빠가 간식을 주기를 기다려다. 아빠와 노른 사이에 기다려다. 그리고 또 나는 계속해서 아빠가 간식을 주기를 기다려다. 아빠와 노른 사이에 계속해서 기다려다. 참고 기다려더니 드디어 아빠가 나에게 간식을 주셨어. 하지만 나는 모르면서 거기에서 미용하는 의미를. 하지만 간식을 맛있어. 나는 얌전히 있었어. 그래서 힘들었어. 나는 간식을 얻어먹은 데나 집에 사람들이 놀을 때가 정말 행복해. 그리고 산책을 할 때도.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다음 큰형 좋아하다. 아빠가 내 털을 잘라주어 얼른 기다릴 수 없다. 아빠가 내 털을 잘라주어 얼른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얌전히 있었어. 그래서 힘들었어. 그리고 계속해서 아빠가 내 털을 잘라주어 얼른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얌전히 있었어. 그래서 힘들었어. 그리고 나는 엄마 방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거실에 갖고 놀아다. 재미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신다. 그리고 그게 나는 사람들이 좋다. 그리고 또 이게 나에게 재미있는 장난감다. 그리고 재미있는 놀라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러면 엄마가 온다. 나랑 엄마 놀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